안방에서 편안하게 시청하는 텔레비전과 남녀노소의 친근한 벗이 되고 있는 라디오까지 모두 방송입니다. 방송은 어떻게 만들어져 집까지 들어오는 걸까요? 또 농촌 오지 마을까지 방송을 볼 수 있는 데는 어떤 노력이 숨어 있을까요? 인사이드 피플에서는 방송이 시청자를 만나기까지 과정을 담았습니다. 오는 9월 3일은 방송의 날입니다. 방송. 안방에서 시청하는 텔레비전부터 이동 중에 들을 수 있는 라디오도 있습니다. 하루에 각 채널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방송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방송은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깊게 들어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가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이 방송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 여기 방송국도 있습니다. KBS 창원의 9시 뉴스부터 김미화의 시사카페, 또 촌촌촌, 그리고 뉴스 인사이드까지 지금 KBS 창원방송총국에서 제작돼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창원에서 제작되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농촌 오지 마을에까지 전해질 수 있을까요? KBS 창원 방송총. 김필호, 터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주조정실입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7시 뉴스가 한창 생방송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창원 KBS 방송국의 프로그램과 그다음 뉴스를 제작하고 송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 자체가 24시간 방송을 하기 때문에 로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뉴스가 없더라도 방송 상태를 갖다가 모니터해야 되고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뭐 뉴스 뭐 방송그램이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뉴스 생방송이나 프로그램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도 움직이는 TV 주조정실. 갑작스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조정실은 항상 비상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KBS 창원방송총국의 방송구역은 6개 시 5개 군을 포함해 모두 244만 명. 이는 경남 전체 가운데 78%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진주시와 하동군 등 서부 경남권은 현재 KBS 진주방송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공들여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은 이제 송출센터에서 더 넓은 곳, 다시 말해 경남 곳곳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곳은 모든 방송에 신호를 내보내는 송출센터입니다. 그만큼 많은 방송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KBS 1TV와 2TV, EBS를 포함해 라디오, FM, DMB 등 현재 모두 10개의 매체를 송출합니다. 모든 제작 프로그램과 본사 프로그램의 릴레이 부분에서 여기를 거쳐서 방송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을 된다 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좀 들어간다 하면 여기 모든 제작 신호들이 들어오면 여기서 불모산 송신소의 RF 타워 쪽으로 모든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서 송신기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기서 모든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이고 KBS 창원총국 기술국 직원들이 회사를 나와 어디론가 향합니다. 풀숲이 우거진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 도착한 곳은 해발 802m 불모산 송신소입니다. 산꼭대기에 위치해 사람의 발길이 쉽게 닿는 곳은 아니지만 방송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은 방송 신호를 통해 불모산 송신소에 반드시 도달해야만 합니다. 불모산 송신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은 보시다시피 이쪽이 송신철탑이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수신철탑인데요. 여기 보시는 철탑의 각 안테나에서 송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 TV나 TV라든지 FM을 직접 수신할 수 있죠. 제작된 모든 프로그램이 거쳐가는 불모산 송신소. 그만큼 방송을 송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곳입니다. 때문에 자연재해나 사고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철탑 같은 경우도 강풍이라든지 그게 견딜 수 있게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라든지 여기에 견딜 수가 있죠. 저희 직원들이 항상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송출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들이 모여있는 송신소 안.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주는 것도 KBS 창원기술국 직원들의 일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비한 발전기도 준비돼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의해서 또 정전이 될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요. 그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 예비 발전기를 이렇게 정전될 경우 발전기가 가동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의 TBR, 즉 간이 TV 중계소도 있습니다. KBS 창원총국에서 관리하는 간이 TV 중계소는 이곳 함안과 통영, 거제 등을 포함해 모두 21곳. 불모산 송신소에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이 간이 TV 중계소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전파를 갖다 다시 보내주기 위해서 그 주위에 인근에 조금 높은 곳 산에다가 TBR이라 해가지고 그 불모산에서 받은 신호를 다시 채널을 바꿔가지고 그 수신이 좀 안 되는 곳 그쪽에 다시 전파를 다시 보내는 그런 시설이 TBR이라고 합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 전파는 산악지형이나 바다와 강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파가 한 번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을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외지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시청자들이 사고 없이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시청자들이 전화를 해서 민을 넣고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여기 긴급히 출동을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위에 있는 원격 제어 장치가 있어서 이 일종의 모뎀으로 송출센터와 그리고 휴대폰으로 저희들에게 알람을 보내줍니다. 알람을 보내주면 급하게 출동해서 고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KBS는 기간 송신시설이나 TBR, 간이 중계시설 구축을 통해 방송망 확장 사업으로 KBS 1TV와 2TV의 가구 대비 시청률을 98% 수준까지 높여왔지만 완전한 난시청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송신시설의 점검만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송신소의 전파가 제대로 잘 닿지 못하는 곳, 난시청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란 KBS의 텔레비전 방송 중 전체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을 말합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 때문에 아직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민원을 주셔서 나는 안테나로 시청하고 싶다. 아니면은 안테나로 보고 있는데 고장이 났다. 이런 경우에 가서 도움을 드리고 혹은 이제 이 지역이 전파가 잘 들어오는지 TV가 안테나로 시청이 가능한지 이런 거 확인도 하고 소형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창녕군 대안면의 한 마을. 찾아가는 서비스 수신 기술팀이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방문은 고령의 노인들이 모이는 마을 회관입니다. 창녕군 대한면 11이 마을 회관에 그 지상파를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상파를 보시던 중에 KBS 1 채널이 다른 채널에 비해 가지고
TV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 방송국으로 이제 신고를 해 주신 거고요. 저희가 나와서 이제 점검을 해 보니까 안테나 지향 방향이 조금 돌아가 있어가지고 TV가 안 나왔던 문제로 확인이 됐고. 마을의 할머니들이 매일같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곳. 일하러 가려고 안 오는 그 가운데 TV 시청은 빠질 수 없습니다. TV 잘 안 나오는 데 있어요, 어르신들. 70대를 훌쩍 넘긴 나이. 마을 전체가 고령화돼 있어 소형 안테나를 정기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때문에 화면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시청하다가 또 잘 나오지 않으면 별다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TV 나오 잘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올 때는 우리가 손도 못 보고 이거 안 나온다고 해서 나오더라고 소리도 못 하고 이래 나오시기에 정말 좋네. 옥상 안테나의 점검에서 시작해 할머니들도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리모컨의 조작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수신기술팀은 소형 안테나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 혼자 TV를 시청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여가 생활이자 일상의 일부 텔레비전이지만 화질이 좋지 못한 탓에 할아버지의 하루는 길기만 합니다. 안테나 갖고 볼 때는 안 오면 못 보지 뭐. 안테나 삐뚤어져 보면 못 봐요, 자체를. 방 안에 계신 할아버지가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 텔레비전. 수신기술팀의 직원들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손보고 끝낼 수 없습니다. 소형 안테나를 새로 연결하는 일. 구슬땀을 흘립니다. 유선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유선 방송을 끊으시고 이제 다른 시청 방법을 찾으시는 분인데 이제 저희가 지상파 안테나를 설치하여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겁니다. 유선 방송을 신청하면 될 법하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도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 안테나 설치가 힘든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KBS 1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로 작은 채널을 더 보고 싶다 이러신 분, 아니면 유선 방송비가 부담이 크다 이러신 분이 많이 안테나 시청을 원하십니다. 수신기술팀 직원들의 땀방울로 텔레비전이 다시 깨끗한 화질을 되찾았습니다. 처음 나올 때 잘 나오고. 잘 나오지. 잘 나오고. 오늘 할아버지는 걱정도 하나 덜었습니다. 예. 답답한 게 해소가 되죠. 이 저 채널이 이렇게 잘 나오면. 예, 올라서 수고 많이 했었습니다. 고마워요. 예, 무료로 해주는데 이 처음에 몰라가지고 안 봤다니까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손봉이 잘 나오네. 수고했어요. 예. 또 수신기술팀은 현장에서 하는 전파 조사를 통해 난시청 지역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시청 지역과 난시청 지역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역이 오지마을로 출장을 나왔을 때마다 노트북으로 전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수신기술팀의 차량은 다소 복잡한 모습입니다. 지상파 방송 전파가 잡히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파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물질이 아니다 보니까는 정확히 측정을 통해 가지고 지상파 시청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라는 부분은 예, 중요하죠. 난시청 지역에서는 DTV 소출력 중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테나의 신호를 받아 난시청 지역까지 전파를 보내게 됩니다. 난시청 지역에서도 방송을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신기술팀의 역할입니다. 이 장비가 없어지게 되면 저 마을에서 이제 전파를 수신할 수 없게 되는 난시청 지역이 되는. 단순히 TV 시청에 불편을 덜어주는 것뿐이라 보이지만 실제로 수신기술팀의 직원들은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나오던 텔레비전이 이들의 손끝에서 다시 밝아졌을 때
노인들의 환한 웃음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텔레비전을 못 보고 계시다가 깜깜한 세상에 사시다가 TV를 이제 안테나 연결하고 TV가 나왔을 때 아 좋다 잘 나온다 이랬을 때 참 보람이 느껴집니다. 이제 더 나은 수신 환경과 더 좋은 화질로 시청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데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더 힘차고 발에 땀 나도록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주인은 그 시청자입니다.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더 많은 시청자들이 안방에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의 감동이 경남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질 수 있는 날까지 KBS 창원방송총국의 모든 구성원은 오늘도 달려갑니다. 도민들이 편안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기까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달 3일은 방송의 날입니다. 방송을 통해 감동과 사랑, 희망을 전달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스 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